아니 이제 이게 사람이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도 너무 쉽게 당해요. 아니 어떤 지인을 통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래요. 근데 지인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센 분이니까 그분이 소개했으니까 난 당연히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곧 이제 돈이 다 세팅이 되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가 이제 남아 도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영화 투자 쪽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아, 민종 씨가 뭐 영화 쪽 관계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이 돈으로 뭐 좋은 영화 한 편 하면 영화사 내가 하는데 뭐 이렇게 좀 해주겠다. 아, 또 지인분에 또 소개고 하니까 어 그러시냐.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죠 그 형님하고 그냥 친해지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돈이 이제 세팅이 된다. 그 배가 한국에 도착한다. 옛날에 그랬거든요. 네. 그 배가 들어오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. 이거 빨리 이제 영화사 이제 좀 만들어라. 세팅을 해라.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친구하고 그러면 세팅을 뭐 어떻게 제가 할까요? 세팅 참 좋아하네. 세팅 제가.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영화사 대표하실 분 또 이제 세팅 해놓고 사무실을 이제 빨리 알아봐. 그래서 이제 사무실 이제 그래서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이제 계약 이제 해야 되는 형님 계약을 해야 되는데. 일단 곧 이제 들어오니까 일단 네가 좀 계약을 해. 그래서 이제 아, 배가 들어오니까 어, 그러니까 이상한데 예, 알겠습니다. 그런데 보면 차도 너무 막 센 차 타고 다니고 뭐가 이렇게 되게 세요.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아무튼 이분을 믿었던 거죠. 이분을 지인을 소개해 주신 분을 뭐 근데 거기다가 또 제 차를 또 법인을 뽑아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뭐 좋은 차를 뽑아놨으니까 뭔데 타고 다니라고. 타고 다니라고 이제 다음 달에 나온다 그래서 그럼 제 차는 어떻게 할까? 그럼 네가 알아서 해. 뭐 그냥 누구 주든 뭐 팔든. 아, 그럼 제 차를 뭐 저도 좋은 차였으니까 누구 죽이는 거고 팔죠. 아, 그래? 그럼 내가 후배 소개시켜줄게. 후배 소개해주고 이제 돈 받아서 이제 저를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줄게. 일단 뭐 좀 뭐 사람이 마음 먹고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. 이게 딱 가졌구나. 그러니까 저를 이게 딱 이게 점점 커지니까 저도 꼼짝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나간 돈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그 법인으로 이제 차 들어왔죠. 네. 그 원래 타고 다니는 차는 팔아가지고 돈 날리고. 네. 사무실 없고. 사무실 잘못하면 되게 사람이 맹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각오하고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. 사기를 아주 치려고 달려들었고. 달려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인분도 사기를 당하고 저도 같이 사기를 당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차는 무슨 이상한 대포차였고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사라지고. 인생 참 무시해. 다 누구나가 또 경험이 있죠. 그런 뭐 사기. 저한테도 뭐.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, 이 자체가. 인정적인데요. 인정적이죠. 정말. 팔랑기죠. 네? 팔랑기죠. 아니, 팔랑기보다도요. 누가 이렇게 이제 민정아 만나자. 그래서 이제 만나요.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좀 힘든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뿌리를 못 치는 스타일이에요. 그 아버지 기지 좀 남아.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, 형 알았어, 내가 해줄게. 그게 아니라. 이게 지금 동생 좋은 동생이네. 알았어요, 형. 울지 마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경험도 좀 있고. 아 형, 내가 알아서 할게. 어떤 느낌이 딱 오잖아요. 영화 관련해서도 뭐 사기를 당했으니까. 개런티를 못 받았는지 그런 것도 너무 많죠. 너무 많은데 그래요? 아, 나 너무 카드 세게 했네. 왜 출연료 못 받았어요? 아니 이제 또 제가 그 또 친한 형님께서 이제 영화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. 네. 친한 그러냐. 형님이 너무 많으세요. 아, 그러시냐 했더니 야, 이 영화 근데 너가 꼭 출연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저는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민용아, 형이 지금 네가 안 하면 투자를 못 받아. 또 울먹울먹 있잖아요. 민용아, 지금 좀 형 믿고 한번 가자. 이거 대신 갤런트님 시집으로 줄게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
개미집. 일시불 때문이 아니라 의리로. 그 정도로 이제 네. 내가 아니면 투자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형님 믿고 가겠습니다.